14세 어린 나이에 데뷔한 TFBOYS의 리더 왕진 카이. 대표적인 모범생으로 성장하는 왕진 카이의 모습에 누나 팬들의 마음은 흐뭇하기만 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베이징 영화대학에 입학했고요. 성년식을 기념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자선기금을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UN 산하의 보조기구 UN 환경계획의 친선대사가 됐다고 합니다. 평소 멸종위기 동물 보호와 나무 심기 운동에 앞장서왔다는 왕진 카이. 순수한 얼굴을 꼭 빼다 박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죠. 지구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가하겠다는 왕진 카이. 최연소 UN 환경계획 친선대사로서 깨끗한 지구 부탁드립니다. UN 환경계획 친선대사가 된 왕진 카이였습니다. 친선대사가 됐다는 거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이죠. 이 친구의 그 SNS는 팔로워 수만 4천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리트윗이 많은 SNS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랍니다. 벌써 기네스북에도 올라. 네, 한국 인구수가 거의 맞먹네요. 대단합니다. 야, 그 정도 인기면 뭐 이제 한국의 방탄소년단이다. 뭐 생각해도. 방탄소년단 분들의 사랑이 너무 무한대이시네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보대사, 홍보대사. 인정합니다. 네, 아, 그나저나 진짜 대단하네요. 18살에 자선기금 설립을 하면 여기서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일례로 천진 폭발 사고가 났을 때 뭐 중국 돈으로 30만 위안을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게다가 굉장히 또 지적인가 봐요. 예전에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와의 대화가 또 화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네, 인류가 외행성으로 이주를 했을 때 지구의 운명을 어떻게 이어갈까 의논을 했다고 해요. 이야,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라 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뭐 화성으로 우리가 이주를 한다. 그렇죠. 뭐 그런 거 다른 그런 대화 나눠야 됩니다. 어벤져스를 보고 와서. 그만하세요. 스포. 자, 그만하세요.